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은 세례자 요한이 붙잡혔을 때 그 직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의 소리 예언자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을 이어가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인간의 시도가 끝난 그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길이 막혔구나라고 생각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째로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어근에 메타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이지요. 누스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따라서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이 됩니다. 단순한 후회나 감정의 일시적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삶의 태도를 완전히 달리하라는 요구입니다. 철저한 삶의 방향전환을 뜻합니다. 종교개혁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깔뱅이라는 사람이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는 우리 삶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진정한 방향전환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 방향전환은 우리 육체와 옛사람이 죽는 것과 성령의 살리심으로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경험입니다. 이 회개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1517년 10월 31일 소위 여러분이 잘 아는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걸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면벌부라는 뒤틀리고 왜곡된 전통, 만들어진 전통을 거부하면서 95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95개 논제의 첫 번째 조항이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세 번째 조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다양한 외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내적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의 회개가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표어 정신이 아드 폰테서라고 말하잖아요. 아드라는 것은
전치사 어디를 향하여 폰테스는 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샘을 향하여, 원천을 향하여, 근본을 향하여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개혁은 이 회개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세상의 욕망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길을 복음이신 주님에게로 돌아서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 앞서서 복음을 외쳤던 광야의 소리 세례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도사고 신학생이고 목사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려져서 밖으로 버려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요. 세례요한의 선포에 대해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요한의 선언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에 있던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합니다.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무리들을 향해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나눔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요한은 옷이 넉넉하고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고,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지지 못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요한은 세리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3장 13절에서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부당하게 세금을 착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군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대답합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무리들에게, 세리에게, 군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리에게 직업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한 것이지요.
아니 원래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 다시 말해 삶의 변화가 없는 머리만의 변화나 감정만의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머리와 가슴과 함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예배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무늬만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나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회개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삶 전체의 거룩함과 순결이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일 때입니다. 교회의 부패나 교단 정치의 부조리를 질타하기 전에 종교개혁 507주년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태나 누가 공간복음들과 비교해 봐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5절과 평행구절인 마태와 누가복음의 구절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만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 한번 PPT에 보여주시면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평행구절이지만 마가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마태나 누가에는 없는 복음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소식이고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세상 끝까지 달려 전해야 할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알맹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입니다. 설교도, 선교도, 친교도, 찬양도, 봉사도 모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라. 하지만 믿음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오늘 요한과 예수님처럼 광야의 시련을 경험하는 것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에 부딪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좁은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 맞추는 회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더 깊어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 기념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따르는 종말론적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